네, 제 옆에 이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네, 제가 교수님하고의 네. 의리 때문에 여기 아, 계속 나오게 아니, 다른 분 많이 나오시던데 저희가 훨씬 더 센 방송에 막 나가시던데. 네. 어디죠? 더 센 데가. 지금 여기가 제일 센 거라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 이재경 박사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박 교수님? 네, 네, 네. 정말 합리적이에요. 네, 네, 네. 진짜 합리적인데. 네, 네. 아주. 그렇습니다. 네. 네. 반미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합리적인.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요. 이현주 의원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일 정상회담 이제 내일 네. 모레야말 열리는 모양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걱정스럽죠. 아, 글쎄 말입니다. 진짜. 정말. 요전에 우리 이제 미치겠어요. 정혜영 기자가 이제 일본 언론 분석했는데 네. 그 코너에 나왔고 그때 못 보셨지. 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의 의제는 두 가지다.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명확히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미 발표한, 발표한 거를 이제 다시 정상회담에 그게 이제 공과가 되겠지. 기시다에 아주 큰 공이 되잖아요. 일본 국민들 발표하는 거. 선물 주는 거. 선물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얻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G7 회의에 초대되는 거. 수출 규제도 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대화를 재개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송이라는 게 판결이라는 게 피해자가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겠지 뭐. 알고 있죠. 네. 아니, 공탁한다는데 아니 그것도 너무 웃기고 제가 볼 때 기업이 도대체 어느 기업한테 배상을 대신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변제를 그 이제 포철 모양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네, 아, 그러시죠. 예.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 배임 혐의가 되나요? 만약에 보상 그러니까 이게 네. 도대체 그 배상 변제를 왜 대신해야 되지? 이런 이제 논의가 막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니, 만약에 제가 기업 내부에 있다면 문제 제기할 거거든요. 네. 저 같으면 이걸 왜 우리가 대신 변제해야 돼?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힘들잖아요. 변제, 그죠? 그러니까 재단에 뭐 출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아주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본 기업이 배상을 다 하고. 그렇지. 다 한 다음에. 지네들이 저지른 일. 그렇죠.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무슨 같이 뭐 기념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하는데, 우리 기업도 같이 참여하자.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근데 일본 기업이 일본이 사죄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는데, 우리가 대신 배상한다?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건 원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 같으면 기업체 내부에 있으면 저는 아마 반대할 거예요. 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나중에 문제 된다. 그런데 네, 압수색 들어 압수색 들어 뭐 어떡하려고? 그 기업 압수색 들어가 바로. 제3자 뇌물죄가 잘못하면 될 수도 있고요. 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뭐 옛날에 이제 그 뭐죠 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네네 박근혜 때 그렇죠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뭐 외교 뭐 일본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런 명분을 다는 거지만 네. 크게 보면 이제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애매하죠. 어쨌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의무가 없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안 하면 압수수색 당한다니까. 안 하면 큰일 나. 그리고 일단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공공성 포스코라는 게 이제 국가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뭐 무슨 은행들도 얘기 나오고 하던데 그 더 문제죠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네. 소송 제기한 분들이 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좀 돼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계속 커지거든요. 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스크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데 이걸 덥석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동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일본도 그거를 아마 알지 않을까요? 일본 정도면 저는 그거 다 조사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종국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 규제 푸는 것은 일단 펜딩만 시켜놓고 대화 재개만 해놓고 사인 안 할걸요? 아,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공식 의제로 딱 올려놓고 이제 대화를 재개한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 표시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거 그 내용을 이제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재개한다 내지는 뭐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정도 수준만 해서 하겠죠. 하는 거 보겠다. 네, 뭐 그래놓고 이제 결론은 안 내리겠죠.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저도 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 박진 장관이 발표한 걸 보면 물에 반을 우리가 채우면 일본이 반을 나머지를 채울 것이다.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어리석은 거죠. 이게 만약에 진심이라면 그 사람 외교를 잘 아시는 분인데 글쎄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아마 장관께서는 마지못해 그러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시키니까 저 같으면 사표 낼 것 같은데 그냥 난 못하겠다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 워낙 외교장관 하고 싶으셨으니까 참고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아마 일본이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일본 기업도 참여할 것을 기대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수출 규제도 풀 것으로 기대를 했다든가 이랬겠죠. 네. 근데 기대에 못 미치 뭐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거거나 속이거나 뭐 그냥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그냥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신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10% 지지율이 와도 뭐가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거죠.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거는. 개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리석거나 속이는 거라는 게. 개선이 안 되죠.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출 규제도 안 풀려요, 결국. 그 다음에 우리만 그렇게 퍼준다고 약속만 해요, 굴종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종속이 되는 거지, 더. 아니, 더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배상이 안 되죠. 이런 상태에서. 아, 배상도 안 된다, 이거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국내 여론은 더 악화되죠. 그렇지. 그러면 기업체들도 꺼리게 되죠. 변제를 움직이 어려워지고 제가 볼 때 종국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더 커지고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 시끄러워질 걸요. 아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겠죠.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 안 받겠다고. 더 막 와글와글하고 문제 더 꼬이겠죠. 당연히 한일 관계 푸는 게 아니다. 결국은. 아니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악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피해자들이 동의를 한다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피해자들의 동의를 차치하고라도 첫 번째 일본 기업이 참여를 해야 돼, 이 재단에. 그게 최소한의 조건. 두 번째 일본 정부의 사과. 이 사안에 대한 사죄. 최소한 포괄적 사죄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한 사죄나 반성, 강제 동원에 대한 인정. 그렇지. 요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때 예를 들면 그것을 재단을 통해서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 정도를 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 이거 반대를 꼭 안 해 하기가 좀 뭐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 기업만 가지고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죄나 반성도 없고 갑자기 또 부정까지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강제동원은 없었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이 예. 꼬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이분의 세계관은 모든 대상은 모든 세상은 나의 적과 나의 뭐 친구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외교라는 것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분은 나의 적과 친구의 모든 게 모든 그리고 게. 모든 사람 모든 단체나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는 무조건 적. 적이 그런 거고 민주당도 적이고 민주당도 무조건 적이고 야당도 그리고 당내에서 내부 총재라는 사람들도 무조건 적. 적이고 뭐 이런 거 자기한테 뭔가 뭐라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다 적이고 다 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은 무조건 친구 무조건 친구 무슨 짓을 해도 친구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무조건 적. 적이고 무찔러야 될 적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검찰이나 군인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좋게 근데, 발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도 안 갔다 와갖고 군인 되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그런 세계관이 그런 직업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 외교 이런 데는 굉장히 저 힘들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일본은 무조건 친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친구니까 친구. 다 믿고 하는 거죠. 아, 그럴 것이야. 그리고 설사 그렇게 나의 믿음을 배신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주면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인 게 아니잖아요. 주권자 국민이잖아요. 본인 위임받으신 거잖아요. 왕이 아니라고. 왕이나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왕이나 독재자도 이렇게는 안 해. 근데 왕이면 이제 뭐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굉장히 통치를 못하는 왕이지만 엉터리 왕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에서 그렇지. 위임을 받은 수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 국민들하고 이제 의사가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들 의사를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은 이건 내가 나라를 무지몽매한 국민을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이 나의 어떤 역사적 사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는 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 국가인 거예요. 형님 국가.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잘해줘야 돼. 우리는 한 팀이야. 완 팀이야. 한미일은 완 팀이야. 이래서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응? 위험한 거죠. 아주. 네,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외교라는 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거고요. 우리 국익이 있는 거. 미국의 국가 이익하고 우리하고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과거의 6.25 직후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자기 코가 석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 국가는 무슨 뭐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물론 우리와 동맹 국가고 우리 잘 지내야죠. 세계 뭐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하고 때때로 반대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 이익은 우리가 관철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무조건 형님 국가니까 우리는 형님 국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우리의 맞아. 전략 산업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 밑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의도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관철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따로 딜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도 목소리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제 지금 우리는 형님 뭐 완전히 약간 조폭 세계 비슷하게 형님 뭐 이런 거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기쁜데 그렇다고 기쁘다고 미국은 절대 세계관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산적이고 주고받는 데 능한 나라죠.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는 비즈니스 자본주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미리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럼 그게 합리적이면 그걸 염두에 둬요. 물론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그래서 그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없냐? 있죠.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해? 이제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천병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넙죽 엎드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기업들 미국에 다 투자한다고 다 이렇게 다 벗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처음부터 다 줘버리니까 지금 협상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죠. 더 이상 줄 게 별로 없는. 만들어서 주겠지 뭐라도 하여튼. 뭐라도 만들어서 주겠지. 그래서 걱정스러워.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거 우리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략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달했고 미국은 뭐 한국이고 뭐고 간에 아시아의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특히 가장 미중 간의 경제 정쟁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만 꼽는다 하면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 지금 국회는 그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친윤 거의 100% 친윤 일색의 지도가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전 사실은 이제 좀 예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준석 쪽은 한 명도 안 됐어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최고위원 한 명 정도는 사실 될 거라고 말이야. 생각을 했는데 한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그것은 야 좀 심했다 이런 네. 생각을 드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천하람 후보가 한 20%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한 5% 덜 얻었고 생각보다 덜 허은하도 10%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10% 정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은하가 어쨌든 13% 정도로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일단 당의 그 네. 반발이 굉장히 심하구나 당원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네. 젊은 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어요. 뭐 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거. 청년 당원들이.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반윤 성향의 표가 갈라지고 이렇게 분열된 성향. 안철수 쪽으로 가고 이준석 쪽으로.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준석이가 상당히 공헌을 했네. 그렇죠. 안철수 떨어뜨리는데. 아, 그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거꾸로 볼 수도 있고. 뭐 누가 어떤 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도 의외로 안 나왔어요. 20%?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라져서 표가 갈라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엣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분은 항상 보면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당대표를 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였죠. 당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당을 대표하는 거라서 그렇지. 당의 기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뭐 이름만 들어봤지 전혀 네. 생소한 사람인데 대표로 나오니까 그것은 사실은 되기가 어려웠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대표를 나왔을까? 대표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왜 대표를 나올까? 그래서 그분 보면 항상 나오시잖아요. 대통령을 나오든 대표를 나오든 네. 그래서 제3지대에 제가 예. 볼 때 제3지대에 그동안 이제 일종의 알박기처럼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권 전체의 제3지대의 알박기는 이제 없어졌죠. 아, 알박기라고 보시는 거구나. 아니,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데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인지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이렇게 잠재력이 있어도 일단 그분한테 막혀서 누군가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일단 등장을 해서 이걸 치고 올라오려면 좀 이렇게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 국민의힘 안에 생긴 거예요. 예. 그 알박기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저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대표 선거 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알박기로? 그러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강력하게 대안으로서 부상을 하건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울 때도 보면 뭔가 이게 반윤으로서 어떤 대안으로 강력하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강력하게 싸우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근데 뭔가 어정쩡하죠.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냥 인지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개혁 세력이 이게 항상 분열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극우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그런 역작용. 그것이 어제 김재원 최고인가? 그 사람 5.18 문제 거론하고 극우적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정치적인 그 훈련이 돼 있고 정치적 계산이 아주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상당히 안 좋게 쓰. 그 정가원 목사를 자기가 만났다. 정가원 그 얘기까지 갔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김재원이가?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조상의 묘도 판다. 정치인은 그건 너무 부적절한 그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죠? 정치인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정치하시나 보죠. 그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준연동형 그게 되니까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 그 사람이 김재원이 제공한 거예요? 네, 그때 최고위원이었나 뭐였죠? 그래요. 아마 원래 박근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원래는 그냥 그냥 약간 속수무책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때 패스트트랙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그 패스트트랙 과정 자체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위성정당을 갑자기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민주당도 따라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일이 막 이상하게 그래서 본연의 어떤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그런 그분이 참 머리가 좋으세요. 그런 그 머리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머리를 그런 쪽으로 계속 쓰세요. 그 사람이 왜 정강원 목사를 만나고 정강원 목사의 얘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 왜 한 겁니까? 그렇나요? 제가 그 글쎄요. 거기까지는 뉴스가 기사를 나왔어요. 못 봤어요. 뉴스가. 그리고 5.18 헌법 정신에 헌법에 속하는 거 반대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극우적 성향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완전히 그렇게 정강원 목사의 뭘 수용해야 된다고요? 의견을? 만났대요. 저도 정확한 보도. 혹시 생각을? 네.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극기 세력이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애국 운동 비슷하게 뭐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점점 갈수록 뭔가 이익 집단 비슷하게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집권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뭔가 이렇게 청탁성의 발언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그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너무 변질돼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자유지만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항상 변질되고 타락하느냐. 문제다 이게. 그리고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천 뭐 이런 거 그렇겠지,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어쨌든 나오고. 나오는 거, 그냥 막 던져.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그 인사, 그 김기현 대표의 인사. 아, 이번에? 너무 심각하다. 발표됐나요? 사무총장, 발표됐죠. 사무총장 이철규. 이철규 당, 윤핵관 핵심이고요. 나머지도 보면 뭐 박수영, 뭐 배현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보면
대부분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50여 명 가까이 연판장 돌리고 집단 린치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의 출마의 자유를 제약하고 당내에서 이게 무슨 지지자들도 아니고 일반 그래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지자들도 막 이렇게 왜 우리가 문자 폭탄 이런 거 하면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 린치를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정치를 하면 안 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발탁이 됐어요. 네,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냥 국민들의 이 평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냥 염치 자체가 없구나. 오늘 저녁 만찬 한다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거기 김기현이 여사도 배석하겠지? 네. 바로 가네, 바로. 그렇게 바로 합니까? 네. 그거야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당정일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저 북한의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의 의원들 이제 앞으로 공천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교시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무조건 관철시키고 실행시키는 도구.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그것이 입법부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가진 사람들, 그런 홍위병적 기질과 자질이 풍부한 사람을 발탁해서 공천을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읽히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이게 뭐, 이게, 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예. 아니, 북한을 왜 비판하는 거냐, 그러면. 북한이 그냥, 남북한이 그냥, 대치하고 있으니까 비판할 뿐인 거냐. 우리는 북한의 그 어떤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에 뭐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시면 또 그건 자세하게 여쭤봐야겠지만 네.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되면 네. 저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당 자체도 거의 윤석열 사당 네, 이미 됐고 네,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문화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검찰 문화,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친윤,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양심이나 뭐 이런 자유 뭐 이런 거 떠드는 놈들 다 제거,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사하다, 그래서. 예, 독식 공천, 패권적인 공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 자체가 실종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냥 교실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에 해당되는 야당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정치한답시고 까불면 안 되는 거죠. 까불면 안 돼. 야당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정치도 실종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할까? 저는 아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야당을 이제 막 이렇게 그 야당의 그 사법적인 문제 이제 야당 의원들 또 야당 대표 범죄자 집단을 계속 몰아가고. 그렇게 몰아서 그걸로 이제 계속 하면서 쟤들은 안 돼. 예. 쟤들은 이제 부도덕한 집단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가 깨끗해지려면 검찰 경찰 이런 권력 기관 그리고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정치 자체를 심판해야 돼. 정치도 더러운 거야. 뭐 이렇게 정치 혐오를 이제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완전 공안 시대로 갈 가능성이. 공안 총선이 되는군요. 아니 공포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자칫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특단의 어떤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좀 자주 나오셔갖고요.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당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참 이 당 안에 당내 투쟁을 할 수는 있는 건가? 그 얘기는 다음번에 좀 2부 순서로 오늘 네, 여쭤보고 네. 싶은데 안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이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네. 이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걸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원주 전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